1시 8분? 1시 8분, 1시 8분, 1시 9분 드디어 백운봉 암문 위문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개인적으로는 속으로는 기쁘긴 한데 뭐 워낙 느림보로 행군이라 예, 아마도 이제 여기가 오늘은 이제 여기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일은 아마 없는 것으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평일이라 사람들이 확실히 적네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 하루째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예, 백운대 올라가는 길인데 예, 백운대 올라갈 생각은 별로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위문에서 아휴 오면서도 뭐 계속 쉬엄쉬엄 왔죠. 아까 그 대동문에서 만난 백인 남자를 내려가는 거 여기서 아무튼 여기서만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늦게 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무사히 여기까지 왔으니 다행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디 보자. 하루째 해서 여기까지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사실상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하루째에서부터 영봉까지는 진짜로 처음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예, 오늘 그 종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부터 영봉을 거쳐서 육모정으로 내려가는 길을 처음 탐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보기에는 3시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시까지는 끝낸다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문입니다.